다 같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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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라. 이번 주 제가 찾아간 곳은 할리우드 핏제리에 위치한 공원입니다. 이곳엔 요즘 수선화 축제가 한창인데요. 추위 속에서 피어나 더욱 고귀한 수선화 군락을 만날 수 있는 시간. 50만 송이의 수선화 모습과 은은한 향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선화 정취에 푹 빠지다 보니 저의 배꼽시계 역시 요동을 칩니다. 예쁜 자연의 정취를 뒤로하고 출출한 저의 배를 채워줄 그곳은 바로 협재리 맛집들. 아름다운 모습만큼 정평난 맛집들도 많은 고장입니다. No, 한박 스테이크 나왔습니다. 100% 제주 안심 스테이크. 근데 좀 비주얼이 남다릅니다. 지금 소스도 마셔도 될 만큼 지금 뭔가 소바 국물처럼 그 위에 그 계란이 놓여 있는 거 대신 크림처럼 올라가 있는 거 보이세요? 이게 물에 무 굉장히 곱게 갈아놓은 무입니다. 무 이거를 퐁당해서 이렇게 섞어서 여기다가 찍어 먹으래요. 굉장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보기에는 제가 그냥 양념갈비 간장 같은 줄 알았거든요. 어우, 그 배의 그 달큰한 맛이 아니고 그 무의 시원한 달큰한 맛. 자, 소스를 이렇게 듬뿍 찍어서. 야, 여러분 소리 들리세요? 함박 스테이크를 먹는데 추르륵 추르륵 소리가 나는 거. 이게 육즙도 육즙이지만 소스가 묻지 않으니까 입에 들어가니까 그냥 부드럽게 없어졌는데요? 와! 다음 음식은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어이구! 뭔가 하나 나왔습니다. 제주도 말로 꽝이 나왔습니다. 뼈! 어이구야! 아, 정체는 국수였습니다. 요즘 제주에서 핫한 이름하여 매운 고기국수인데요. 고기가 듬성듬성 면 사이사이에 다 껴있어요 지금. 아우, 죄송한데 좀 먹어야겠어요. 잠시만요. 먹으면서 밥 말고 싶다라는 욕망이 막 드네요. 와, 여러분도 직접 이 맛을 느껴보세요. 첫 번째 맛집 음식을 섭렵하고 두 번째 맛집으로 고고고! 저를 기다리는 건 바로 해물짬뽕! 오, 이거 분명 제가 1인분 시켰는데 아니 가리비에 새우에 황게 쭈꾸미! 어이구, 전복까지 있어요. 전복. 갖가지 해산물들이 푸짐하게 들어간 해물짬뽕.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겠죠. 짬뽕을 다시 해먹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원래 짬뽕이 이렇게 탁 나오잖아요. 일단 홍합을 닦아. 이런 빼는 동안 면에 국물이 다 스며들어. 부지런해야 돼요. 또 너무 늦게 까면 면이 불어. 이제 딱 좋게 면이 살짝 불었어요. 살짝. 그런데 면과 어우러지는 특급 맛 초력자가 있습니다. 어머? 아이고, 고사리까지. 와, 이거 특이하네. 짬뽕에 고사리. 오. 아, 고사리와 짬뽕이라. 면하고 고사리하고 또 따로 넣을 줄 알았는데 여보세요 지금 같이 지금 들어간 거. 오, 짬뽕 먹는데 아삭아삭아삭. 다음 메뉴는 이름하여 한라산 꼬막밥입니다. 여기는 점점 비주얼이 강해져가고 있습니다. 꼬막밥, 이런 꼬막밥 보셨습니까?
와, 엄청난 양의 꼬막이. 지금 꼬막이 여기 앞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위에까지. 아이고, 아이고 한라산. 아이고 꼬막 분출. 아이고. 그리고 지금 보세요. 제주도 특산품 딱새우. 이 가게가 더 유명한 게 딱새우 회예요. 원래가. 자, 꼬막을 듬뿍 올리고 자, 마지막에 새우. 우와. 이뻐요, 이뻐. 하하하, 이런 꼬막밥 보셨습니까? 아, 이건 그냥 밥은 그냥 인테리어고, 딱새우와 꼬막의 만남, 벌교와 대구의 만남. 와. 맛의 감동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와, 사장님. 네. 아니 떡볶이라고 해서 메뉴가 나왔는데 네. 이게 어떻게 떡볶이예요? 안에 보면 떡이 다 들어있습니다. 보글보글 끓은 다음에 예. 해물 먼저 드시고 떡으로 입 적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해물 떡볶이입니까? 네, 해물 떡볶이입니다. 와우, 와우. 문어는 역시 국내산 문어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문어 너무 좋아해요, 저.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와. 떡이랑 문어랑 같이 먹으니까 쫄깃쫄깃. 오동.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만. 유쾌한 사장님과의 즐거운 식사.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소로 고고고.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협재리의 터줏대감 빵집입니다. 다양한 스콘은 물론 시나몬 롤이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여러분들 여행 와서 밥만 먹습니까? 이렇게 우아하게 빵과 디저트 이런 것도 즐겨줘야죠. 요즘에 제주에는 이렇게 조그맣고 이렇게 감성 넘치는 이런 조그만 카페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도 찾아다니는 것도 소소한 재미랍니다. 하지만 역시 먹는 것만큼 큰 재미는 없죠. 제 첫 번째 선택은 이곳의 대표 메뉴. 오, 쑥 들어가는 느낌도 오, 안에까지 바삭바삭합니다. 이 시나몬 롤로 말랄 것 같으면 입이 쉴 수 없게 만들어요. 씹을수록 다양한 식감과 맛이 느껴집니다. 겉은 굉장히 바삭바삭바삭바삭. 그런 게 고구마 맛탕을 하면 맛있게 바삭바삭한 상태. 그리고 안은 촉촉한데 아니 꽉 차 있어 빵이. 그래서 부드러움과 촉촉함. 그 부드러움과 촉촉함은 다릅니다. 카스테라처럼 부드러우면서 그 슈크림 빵을 먹었을 때의 촉촉함. 지금 이 시나몬 빵을 먹었을 때 그 맛이 나네요. 오, 시나몬 빵이 또 다른 또 세상을 또 느끼게 됐습니다. 스콘 역시 이곳의 별미. 블루베리, 얼그레이, 레몬 등 다섯 가지 스콘이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제가 좀 먹을 줄 아는 남자잖아요. 스콘에 버터를 발라서 먹으면 좀 더 부드러운 맛을 즐길 수 있어요. 커피 한 모금. 이것이 진정한 행복 아닐까요? 협재리에서 찾은 오늘의 맛집들 어떠셨나요? 먹방사 선생의 맛집 탐방은 계속됩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